제5회 에너지밸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에너지 4.0을 선도하는 에너지밸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우리 회사 임수경 사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윤장현 광주시장과 한전 조환익 사장 등 에너지밸리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임수경 사장은 빅스포가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지방 인재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 AMI 인프라 등 에너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한전 KDN과 한전은 물론 에너지밸리 입전 기업이나 중소기업들까지 모두가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인 전라남도가 나서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ESS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에너지밸리 생태계는 빠른 시간 내에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회의는 4차 회의 결과 및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 차세대 ESS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문승일 교수의 발표, 광주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계획에 관한 광주광역시 이상배 본부장의 발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관한 의견 공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